아, 여기 이제 실제 투자사를 책에 적어주셨잖아요. 네네. 아, 여기 되게 익숙한 곳인데, 네. 가산 센트럴 푸르조 시티. 여기는 왜 투자를 하셨죠? 여기가 주로 디지털 단지라고 해가지고 업무 그쵸. 지구가 있잖아요. 지벨리죠, 예, 지벨리. 지벨리라고 있는데, 그곳에 살만한 오피스텔이 없어요. 다 2004년식 오래된 오피스텔인데, 네. 유일하게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 되고, 네. 2020년식의 최신축이고, 굉장히 그 브랜드 네, 오피스텔이에요. 푸르죠. 예,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싹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마트가 오피스텔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보통 그런 데잘 없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리고 맛집이 이렇게 1층 상가에 쫙 있어요. 네. 그래서 비역 세권 역에서는 좀먼 편이에요. 한 네. 700m 정도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살기 정말 괜찮다. 그리고 업무지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게 됐죠. 보통 이제 투자가 보기에는 이게 와, 비역세권이다 하면은 되게 망설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나요? 유일하게 예외예요, 얘만. 얘만. 제가 투자한 건 대부분 다 역세권인데, 얘는 세대수, 제가 중요한 게 따지는 게 세대수, 연식, 브랜드, 요세 개를 중요하게 따지는데, 이거만 한게 없는 거예요. 그 가상 그 디지털 단지 내에서 얘밖에 없는 거예요. 독점적인 위치를 가진 거죠. 이거는 좀 얘만 예외를 두고,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가상 디지털 단지에 왜 살겠어요? 직장이 그쵸, 거기니까 그쵸, 사는 거잖아요? 그쵸. 강남이면 또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업무지구에 출퇴근하려고 사는 거니까 이제 거기를 하면 되고, 실제 임차인한테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여기 직장이 어디십니까? 구로디지털 단지 여기래요. 어떻게 가세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네, 어차피 그치, 타고 마을버스 가죠. 다닙니다. 그쵸. 굳이 거기 지하철역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이제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실제로 뭐 공실이 뭐 네. 없었나요? 기간, 공실, 뭐, 새 임차인이 교체되면 생기는 뭐 불가피한 공실도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의 뭐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실제로? 거의 이제 가산 센트럴 프로젝트 같이 저가 오피스텔은 네. 그런 비는 시간이 잘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뭐 강남이라든가 송파 쪽에는 네. 오피스텔이 3억대란 말이죠. 네. 그런 데는 좀 공실이 좀 있어요. 아. 임차인들의 그래서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라든가 네. 월급 수준을 알아야지 어느 정도 그 금액대까지 이렇게 잘 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성이 앉은 오피스텔은 공실이 없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임차인들의 그 성비? 갖고 계신 오피스텔에 네. 임차인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이 여자예요. 대부분 네, 여자예요? 80% 정도가 여자분들이고, 네네. 근데 저는 학생들도 좀살줄 알았는데, 네. 학생들은 잘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런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예, 그쵸? 학생들은 대부분 앞에 다가구나 빌라에 예, 그쵸? 살고, 의대생 한명 있다. 의대생은 좀 예외라고, 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인데, 80%, 85% 분이 여자분이었던 것 그럼 이제 여성이 안전하다는 그런 오피스텔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치안이 좋은 건데, 네. 결국, 치안이 좋으려면은 여자들은 골목 깊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어둡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하니까. 그쵸, 그쵸. 근데 대로변에 우뚝 솟은 그런 오피스텔은 치안도 굉장히 안전하고 세대수가 많으면 일단 밝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면 좀 안전함을 좀 느끼고 네. 아파트촌이랑 어우러져 있는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그 강남역도 보면 강남대로 왼쪽은 서초구, 오른쪽은 강남구인데 아파트랑 어우러져 있으면 확실히 좀 밝고 좀 느낌이 좋아요. 네네네. 그런 데가 여자들이 훨씬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죠. 오. 빌라에 살 수도 있는데 네. 관리비가 비싼 오피스텔에 굳이 사는 이유는 네. 치안 때문이에요, 치안 치안. 때문. 예. 그럼 승인율 높은 오피스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하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 수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선입견과 편견, 즉, 오피스텔 안 올라. 네. 이 생각까지 겹쳐지니까 네. 오피스텔은 무조건 월세를 받는다. 이 생각이 그렇죠. 강한데,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수익률 높은 거 당연히 투자하는 게 일견 타당해 보여요. 네네.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익률 높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 세종시에 네. 수익률 10% 정도 돼요. 아, 10%나 돼요? 예, 투자 하시겠어요? 10%는 혹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못팔 수도 있고, 네. 내가 산 가격보다 한참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면, 내가 받는 월세가 네. 1년에 막1200 정도 네. 받는다 그쵸, 100만 원 치면, 받으면, 네. 떨어지는 건 1년에
1,500씩.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오피스텔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일수록 네. 좋은 오피스텔일수록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그냥 낮겠네요. 예, 한 4%대. 어. 예, 근데 강북권, 그러니까 신당역을 네. 제가 예를 들면 그쪽은 6%도 나와요. 오. 그 가산 쪽도 5%가 나오고. 예.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강남 오피스텔이 좋아요, 신당역 좋아요 물어보면 강남을 갖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 수요들이 네. 매매가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근데 월세라는 거는 네. 정말 실거주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매매가가 오를 거라는 또는 강남이라는 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매매가가 올라서 그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작가님은 오피스텔에 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오피스텔 사야겠다 말할 때 결정하실 때 네. 수익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지표로 보긴 해요. 지표로 계산기를 네. 두들겨 보는데 네. 평균 수익률에 근접하면은 오케이. 네. 근데 아. 평균보다 너무 떨어진다고 보면 네. 좀 고평가라고 보는 거죠. 우리 서울 원룸 오피스텔, 아 서울 전체 오피스텔이 네. 아파트를 포함해서 평균 수익률이 한 4.5% 정도가 돼요. 근데 어떤 오피스텔은 3%, 어떤 오피스텔은 6%는 말이죠. 네. 3%는 약간 매매가가 좀 높다라고 보는 편이고 6%대는 얘는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도 있죠. 요즘 이제 오피스텔 보면은 되게 특화 설계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뭐 기본적으로 복층 오피스텔도 있고 네. 또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좋게 한 오피스텔 있더라고요. 네. 이런 오피스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오피스텔 네. 투자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4월에 사실은 그냥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지방에서. 네. 어? 근데 전쟁이 났네? 네. 건축비가 막 30, 네. 40%씩 오르네? 그쵸. 아, 이건 내가 해와야 남는 게 없겠다. 네. 포기하고 네. 서울 원룸 오피스텔 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땅값보다 싸네. 이 대지 지분이 오피스텔도 네. 한 평 정도 있거든요. 네. 이 강남 한복판에 땅값 네. 하나 땅값이 뭐 4, 5억을 하는데 뭐 오피스텔 3억밖에 안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제가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계기는 가치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지 지분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러니까 복층 오피스텔은 바닥 면적은 좁아요. 실면적은 두 개니까 그쵸. 높죠. 네. 대지 지분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라고 보자면 네. 이 중에 건축비가 차지하는 게 더 커요. 대지 지분이 차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그 가치에서 봤을 때 네.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대지 지분은 적은 편인데 건축을 정말 초호화로 하면서 네. 건축비가 비싸단 말이죠. 제가 투자하는 그 기본 아이디어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피스텔들은 지금은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다. 아. 하지만 복층 오피스텔도 결국은 똑같이 대지 지분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것보다 저렴하게 되는 시점에는 이제 투자하면 되겠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네. 말씀드리면 제가 네. 2층 주택에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층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네. 무릎이 아프고요. 네. 밤에 자다가 물막에서 내려갈 때 아 그쵸 힘들죠. 바닥에 주저앉은 데도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또 과를 헛디뎌서 그래서 개인적 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층 오피스텔을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선호하지 않다 보면은 결국엔 몇몇 투자자들은 제외하게 될 거고 황금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황금성을 또 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투자하지 말자라고 배제하는 편이죠. 작가님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는 지금 뭐 복층이 하나도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하이엔드도 없고 지방 오피스텔도 네. 없고. 우리가 이제 대지 지분을 보는 이유는 사실은 아파트에서 이제 네. 재건축을 바라보고 네. 이게 뭔가 사업성에 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은 뭐 한 평, 뭐 두 평 네.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오피스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과연 그 가치가 있는 건가? 이렇게 뭐 한 평을 굳이 따져가지고 네. 땅값을 보는 게 의미가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영원히 떨어질 수는 없겠죠. 토지가 가진 네. 기본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재건축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역에 아크로텔 오피스텔이 네. 원래는 현대 오피스텔이라고 88년식 오피스텔이었는데 네. 재건축을 해서 네. 2016년식 새 오피스텔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아주택을 서울시에서 하고 네. 있잖아요. 거기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오피스텔로도 입주권을 받기도 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오피스텔도 대지 지분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기존에는 오피스텔 재건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소유주
100%가 동의해야지만 네.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80%만 동의하면 바꿀 수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오피스텔이라는 게 보통 1층에는 상가가 있고 그쵸. 2, 3, 4층이 있는 거잖아요. 1층 소유주들은 무조건 반대를 그쵸. 해요. 여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자기들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절대 이 오피스텔 재건축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 위층에 있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80%만 동의하면 아... 밑에 상가 소유주에 상관없이 재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오... 아 그럼 확실히 오피스텔 재건축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청담에 아 제가 오피스텔 기억은 안 네, 나는데 네. 88년식 오피스텔이 있어요. 아직도 네, 네. 두 배가 올랐어요. 1년 사이. 와... 그게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다른 데만 아니고 그렇죠. 기대가.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지 지분을 결국에는 갖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네. 왜 아파트만 재건축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아파트도 대지 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오피스텔 매도는 네.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오피스텔이 한 5년 정도 오를 거라고 봐요. 4년에서 5년? 5년? 네. 근데 저는 네. 항상 중간쯤에 정리하고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팔릴 때 팔고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두 배가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두 배가 오르더라도 50% 정도 오르면 네. 2억짜리가 3억이 되면 정리하고 나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 4, 5년을 보시는 이유는 있나요? 지난 그 오피스텔 상승 사이클이 네. 한 5년 정도 됐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월세 나오는 수익형 상품에 집중합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하락장이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이제 지난 상승장을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대중들의 광기가 달아오르더라라고 배선했던 거죠. 책에서 이제 이 오피스텔은 절대 팔고 싶지 않다. 네. 그 오피스텔이 뭐죠? 청계천 두산이브 오피스텔인데요. 네. 신당역에 있어요. 네, 네, 네. 신당역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의류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밤새 이제 새벽 시장이 있고 네. 거기서 옷을 떼와가지고 자기들 사무실에 가져와서 네.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는 게 상업장 운영에 좋으니까 네, 네. 그 오피스텔은 놀랍게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네. 업무용, 그러니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근처에 땅이 협소하고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월세가 14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제가 원래 투자할 때는 110만 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면은 이렇게 오피스텔이 월세가 오르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을 다들 수익형 상품이라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럼 월세가 오르면은 매매가도 오르는 게 오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 여기는 앞으로도 네. 공급이 힘들고 신축의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이 또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주차가 자주식 주차가 한 대씩 다 돼요.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와, 그래서 그 사장님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장기 보유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영상 보신 분들이 네. 아, 그럼 청계천 두산 위브더 지니스 오피스텔 네. 뭐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씩 사지 네. 뭐 굳이 한참 갖고 있을 이유가 있냐 딴 데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더 샀어야 돼요. 지금 좀 올라받고 오른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매수한 때 작년에 매수를 했어요. 네, 이거는 네, 네. 1점 오름인데 네. 3억 7천에 샀는데 지금 이제 실거래가 4억 8천까지 찍혔습니다. 오피스텔 안 오르지 않아요. 1억 가까이 오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투룸까지 영향이 와서 좀 시세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1점 네. 오름도. 근데 또 불구하고 제가 산 가격보다는 한참 올랐는데 샀었으면 좋았죠. 그때는 오피스텔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근데 오르는 걸 보니까 네. 이걸 더 샀어야 된다. 아. 근데 한 가지 네.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르는 걸 보고 그것에 원룸이 있어요. 네. 1점 오름 말고 원룸도 있는데 원룸을 살라 그랬는데 네. 원룸은 매물이 없는 거예요. 아 매물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단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단지를 많이 샀어요. 작가님이? 네. 아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임차인 조사하고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이 청계천 두산 위브더 지니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으로 임차가 많구나는 거 파악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미리 조사를 했죠. 지인분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네. 거기가 사실 이모가 옛날에 신당동에 살았었어요. 아, 예. 그래서 동대문 의리시장도 새벽에도 가보고 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데 네. 직접 전화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무실의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 보통 저는 조사를 할 때
호객노노라는 어플을 네. 이용해서 후기를 많이 읽는 편이에요. 전부 다 읽어요, 후기를. 100개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아 여기는 복도에 오더미를 그렇게 쌓아놓더라. 비닐봉지 해가지고 막 산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새벽에 구르마라고 해가지고 그 네. 짐 끓는 수레 있죠. 네. 그 끓는 수레가 너무 많다. 아. 그만큼 사업장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아. 걸 파악하고 여기는 나중에 내가 월세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전세로 좋지만.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뭐 소음이 발생하고 하면은 주거용을 하시면 거의 없겠네요, 사실. 근데 주거용 자체로도 좋아요. 거기가 또 그만한 또 주거지가 없거든요, 그 동네가. 또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또 살기는 좋아요. 네. 제 임차인은 실제로 거기서 신혼부부신데 네. 아기를 또 키우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1.5루면서. 면적이 한, 10, 한 13평 정도 되는데. 넓네요, 꽤. 네, 꽤 넓은 편. 40제곱미터가 넘으니까. 네. 그래서 주거로도 괜찮고 사무용으로도 괜찮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좋다.